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7년 그 혹독한 추위에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촛불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다시 검찰개혁과 자한당해체라는 2차 시민혁명에 나서고 계시고 오늘 또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경제 살리기 운동을 안 한 사람으로서 또 나경원이 구속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조목조목 나경원 의원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에 나서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수사도 하지 않고 50일이 되도록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자한당의 비리들 어떻게 이제 그만합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경원의 비리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걸 수사하지 않는 검찰 분명히 내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을 비판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특달 같은 수사, 윤석열의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에 대한 특달 같은 수사 착수에 비해서 왜 검찰은 나경원과 황교안과 또 저희들이 별도로 고발한 조선일보 방실가의 비리들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나 온통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광화문에도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특히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서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큰 박수로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광화문에 모여있는 시민들하고 연대해서 해쳐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한다. 나경원과 황교안을 구속하라. 맞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분노입니다. 자한당과 조선일보와 친일파가 지금 저지르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나라를 아예 소수 기득권의 나라, 친일파의 나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토착이고 또 조선일보 자한당과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조국 대란을 일으키고 지금도 그들은 그런 구도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민의 나라, 진정한 자주독립의 나라, 일본의 경제 침략을 이기고 정말 당당한 주권자의 나라로 가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때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나경원을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또 황교안을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집단인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잊지 말자고 제가 오늘 가방 안에 넣어둔 노합의 팻말을 갖고 왔습니다. 자한당과 정치검찰과 조선일보가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노압에 여러분 잊지 않으신 거죠? 뒤로 돌리면 나경원에 대한 4차 고발자를 갖고 왔는데 시민 여러분께 다음 주에는 나경원 일가의 홍실학원의 사학비리를 5차 고발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끝까지 나경원과 황교안과 조선일보와 친일파 없는 세상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싸우겠습니다. 나경원을 5차 고발하고 조선일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 국회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살리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많은 좋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심지어 노인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법안들도 제출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자한당이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민생경제 살리기 노동존중 좋은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 자한당을 강력히 규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고맙습니다. 큰 힘, 시민 여러분 때문에 큰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 주에 나경원 5차 고발 조선일보 철저한 수사 촉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주범 황교안을 구속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치검찰과 자한당과 조선일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자!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쟁 현장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